안녕하세요. 뭐가 산다 TV입니다. 제가 오늘은 뭐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이제 매스틱이라는 건데 매스틱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사실 얼마 안된 그런 건강식품인 것 같아요. 저도 최근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게 그리스에서 뭐 키오스 섬이라는 데서 이렇게 자생하는 나무에서 그 채취한 수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수액을 채취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. 하얀 가루죠, 가루. 요거는 이제 그 수액을 채취해서 말려서,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, 요런 모습이, 이렇게 하얀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우리나라가 아는 그 소나무에, 나무 껍질에 이렇게 상처를 내면 그 송진이 나오듯이, 요런 것도 이제 그런 송진처럼 그렇게 나오나 봅니다. 그래서 그 수액을 채취를 하는데, 뭐 하루에 한 번밖에 이렇게 못 받는다고 해요.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흔하지 않은 좀 약간 귀한 그 성분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위 건강에 상당히 좋은 걸 알려지면서 많은 이렇게 호응을 받은 그런 건강식품이에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아직 뭐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뭐 특별한 뭐 느낌이나 이런 건 아직 못 느끼는데 일단은 이런 효능들이 있구나. 그다음에 맛은 어떻구나. 라는 걸 알고 드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. 먼저,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 매스틱을 먹어보고, 이 맛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, 특히 분말 형태로 된 거는 맛이 좀 중요해요. 왜 그러냐면, 너무 막 먹기 거북하고 그러면, 사실 몸에 좋다 그래도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, 이 맛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요 매스틱이라는 거는 아직 안 드셔보신 분이나 좀 먹고는 싶은데 맛이 어쩐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먹어보고 요 맛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간략하게 이 매스틱이 어디에 좋은지 그 효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먼저 구강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 충치라든지 뭐 치주염 요런데 그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뭐 위, 위장 건강인데 위 십이지장기양이라든지 이런 뭐 복부에 뭐 불쾌감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뭐 역류성 식도염 요런데 이제 소화기 기관에 좀 문제가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많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알리코박터균 요거를 사멸시키거나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위 벽에 그 세포막을 이렇게 형성해서 위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요게 이제 매스틱에 대한 그 효능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효능들인데 그거 말고도 아주 다양한 그 효능들을 갖고 있어요. 그 지금 말씀드린 구강 건강이라든지 위 건강, 요거 외에도 간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간. 그러니까 간 수치가 좀 높으신 분들은 요거를 좀 드셔보셔도 아주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간 수치를 좀 떨어뜨리는 그 효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 좋은 효능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고려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웨스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효능들이 있는데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에 그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항균 작용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, 그 다음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, 이런 분들은, 좀 관심을 갖고 드셔보셔도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,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걸 낮춰주기 때문에, 뭐 동맥경화라든지, 뭐 심혈관 질환, 그 혈관, 계통의 질환들도 예방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
전립선 암이라든지 뭐 대장 암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해주는 그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그 다음에 통풍. 뭐 통풍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이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. 통풍은 뭐 맛있는 거를 뭐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들도 하시는데 약간 일리도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일리도 있는 얘기인 듯한데 이런 그 통풍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조금씩 드셔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뭐 관절염이라든지 감기, 기관지염, 그다음에 천식 이런 데도 이게 매스틱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매스틱 그 효능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았는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뭐꼭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드셔보시고 내 몸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꾸준히 드시면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매스틱을 한번 먹어보고 맛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맛이 나는지. 일단은 이렇게 한 스푼만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약간 어떤 맛이냐면 일단은 맛이 좀 달아요. 그리고 입에서 뭐 밀가루처럼 이렇게 잘안 녹고 이런 게 아니라 설탕처럼 좀잘 녹아요. 그래서 이제 목에 메이지 않고 물 없이도 그냥 쉽게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. 그다음에 어떤 약간 향이 있는데 어떤 향이 나냐면 약간 화장품 향? 약간의 화장품 향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분유? 분유의 맛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설탕 맛이 강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거부감 없이 편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뭐 어린이라든지 뭐 어른분들, 노인분들도 이렇게 쉽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먹어보겠습니다.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조금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정말 달아요. 달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먹는데 상당히 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. 먹는데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요런데 제가 설명드린 그 효능들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게 매스틱 같은 경우가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맛이 약간 화장품 맛이라든지 이런 맛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게 화장품 재료로도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. 그다음에 뭐 우리가
많이 먹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빵 케이크 그다음에 뭐 음료 아이고 죄송합니다 청량 음료 그다음에 뭐 상처 치료제라든지 살균제 요런 데도 요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매스틱에 대해서 간략하게 효능과 그 맛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았는데,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건강을 위해서 드셔보셔도 크게 부담이 없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됩니다. 지금까지 먹어야 산다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